존경하는 서울은 읍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이 선거 5일 앞두고 우리 서울시장 마지막 유세입니다. 제가 첫 번째로 여러분들에게 윤석열 후보를 지지해달라고 이 자리에 다시 올라왔습니다. 존경하는 서울읍민 여러분, 그리고 소상공인 여러분, 오늘은 절대 다른 후보 욕하지 않겠습니다. 이미 대세는 우리 윤석열 후보에게 기울어졌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제부터 거소 투표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또한 오늘 내일 사전 투표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제 5일이면 대통령 후보가 탄생하는 투표일입니다. 여러분, 정권교체 준비되셨습니까? 정권교체 누구한테 해야 합니까? 윤석열 후보죠. 도망할 거 없습니다. 공정과 상식이 통하는 윤석열 후보가 반드시 이번에 정권을 교체할 것입니다. 여러분, 맞지 않습니까? 대한민국 발전 누가 시킬 것입니까? 너무 적습니다. 대한민국 발전 누가 시킬 것입니까? 네, 바로 윤석열 대통령이 시킬 것입니다. 우리 보천의 발전 누가 시킬 것입니까? 누구라고요? 우리 보천 발전은 윤석열이나 최준식 의원님이 발전시킬 거죠. 자, 다시 한번, 보천의 발전 누가 시킬 것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을 만들고 윤석열과 최준식 국회의원님이 힘을 합치면 보천의 발전 반드시 10년 앞당길 것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지금 앞에서 환호하시는 우리 이종성 국회의원님 오셨는데 지지자들이시죠? 네, 고맙습니다. 오늘 이종성 국회의원님 여기까지 오셨는데 뜨거운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어젯밤 잘 주무셨죠? 안철수 후보께서 단일화를 해주시는 바람에 여러분들이 마음이 편하고 걱정거리가 없어져서 편히 주무셨으리라 믿습니다. 늦었지만 우리 안철수 후보에게 고맙다고 박수 한번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깊이 읽고 이 단일화가 압승을 거둬서 우리 기호 2번 윤석열 후보가 대한민국을 바꾸는 대통령이 반드시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우리 윤석열 후보가 대통령을 만들어서 우리 대한민국이 잘 살 수 있고 국민들이 나라 걱정을 안 하는 이러한 나라가 만들도록 여러분들께서 마지막 남은 기간 동안 더 열심히 해주시길 부탁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실 수 있죠? 네, 제가 연호 외치고 가겠습니다. 대통령은 윤석열! 윤석열은 대통령! 대단히 감사합니다, 여러분.